오늘은 신비아파트 시즌3 예언기 중 한 명인 웬디고! 웬디고를 납작 피규어로 만들어 볼 거예요. 화이팅! 오늘의 준비물! 웬디고 도안, 그 위에 3D펜 두들패드, 싹두기, 그리고 뉴 펜톱! 마지막으로 장갑을 껴줍니다. 탁탁! 그리고 귀여운 웬디고 납작 피규어부터 시작해봅시다. 웬디고 편에서 드디어 리오니와 빨간머리 사라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저 빨간머리 소녀 누구야? 라고 궁금했던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싹 풀렸는데요. 흥! 챗! 공격적인 성격의 아이기스 테마사 사라! 첫 등장부터 하리와 강림이를 테스트해보며 거만하게 등장했는데요. 헐. 결국에는 하리와 힘을 합쳐 불꽃 슛! 아니. 테마사로서 웬디고를 태워 없애는 힘을 보여줍니다. 와우. 나이는 어리지만 파워가 결코 약하지 않은 사라였죠. 웬디고 편 퀴즈를 올리고 댓글에는 구독자분들의 사라가 얄밉다! 아! 그래도 괜찮더라! 앞으로 기대된다! 워메. 등의 다양한 댓글이 많았는데요. 사라가 다음에 또 싸우고 싶다며 하리에게 언니라고 불렀던 장면을 보니 앞으로 사이가 엄청 좋아지고 구두리가 사라를 보자마자 한눈에 뿅 가서 헐.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도 해봅니다. 첫눈에 반해서 좋아했는데 성격이 하리 누나 같아. 아! 그럼 구두리 멘붕. 어쨌든 다섯 번째 예언기 웬디고는 계절 상관없이 세상을 춥게 만드는 대단한 광역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딱히 웬디고의 사연이 안 나온 것을 보니 악기가 확실하고요. 웬디고가 실제 유명한 괴수인 건 알고 계셨나요? 헐. 웬디고는 캐나다의 유명한 전설 속 식인 괴물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아! 키가 5m나 되는 거인에 해골 같은 얼굴, 그리고 머리에 뿔까지 우리가 신비아파트 만화에서 본 그 모습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고 눈보라를 일으키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웬디고를 죽이는 방법은 거의 유일하게 심장을 녹여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헐. 즉, 불 공격만이 웬디고를 죽일 수 있고 심장까지 그 불이 쫙 들어가야겠네요. 이번 만화에서 벨페고르와 사라가 나온 게 타이밍이 딱 좋았습니다.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사람이나 조종하고 춥게 만들어버리고 대책 없는 악기네요. 솔직히 우리가 웬디고를 만날 일은 없지만 만나면 오! 그냥 뭘 조심해볼 게 없어서 더 무섭네. 덜덜덜덜덜덜. 그리고 지난번 충목기 납작 피규어 영상에서 나랑나 스타일로 노래의 가사를 시로 읊어드렸었는데요. 그때 신청하신 구독자님 중 한경식님께서 옥탑방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마침 저도 엠플라잉의 옥탑방을 너무 좋아해서 이 가사를 시로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pe. 또 신청해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Nope, nope, nope. 이런 가사 한마디가 널 위로한다면 nope. 나 펜을 잡을게. 웜해. 자극적인 것보다 진심만으로 말할 수 있어. 올데. 헐. 고양이보다 야우. 넌 강아지같이 멍멍 날 기다렸지. 하루종일 뭐가 그리 슬펐지. 이 별에서 네가 가장 특별해. 너는 그런 거 전혀 몰랐지. You want some more. Sky is nothing to believe.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클레이로 만든 웬디고도 깜짝 등장한답니다. 널 좋아하나 봐. 나도 웃음 들어 알게 됐어. 자꾸 생각나 사과 같은 네 얼굴. 널 좋아하나 봐. 나도 모르게 넌 스며들었어. 자꾸 생각나 널 보고 싶었어.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행복해 행복해. 누굴 좋아하는 기분이라.
커지는 너의 매력이 느껴져 떨리는 이 순간 너도 나를 기다려왔다면 내 맘을 받아줘 넌 이미 갖고 있겠지만 널 좋아하나 봐 나도 요즘 들어 와 이게 뭐예요? 웬디고 클레이 버전이에요 엄마와 제임스의 합작품이고요 이거는 웬디고 얼굴 납작 피규어 그리고 이거는 와 3D야 3D 입체적인 3D 피규어를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요 뾰족뾰족한 발판까지 완벽 그 자체 와 우리를 뉴펜톡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구경 왔어 어 좋아요 그럼 이쪽에서 구경해 주시고요 오늘 뉴펜톡으로 만들어본 웬디고 또 웬디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최고! 브라보! 오늘도 수고했다, 내 손.